요즘 천안 배를 포함한 국내 농산물이 해외에서 높은 인기를 얻으면서 농산물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수출을 알선해주는 민간 업체들도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수출을 맡겼던 농민들이 수출 대금을 받지 못해 피해도 곳곳에서 잇따라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인범 기자입니다. 농민들이 수확한 배들이 민간 무역회사로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만 등지로 수출할 배입니다. 수출용 배는 내수용보다 10에서 20%가량 비싸 농민들의 선호도가 높습니다. 문제는 대금 결제. 2년 전 이 업체에 1,500만 원어치의 배 수출을 맡긴 한 농민은 고작 200만 원 받은 게 전부입니다. 농사꾼이 그의 농사 져가지고 그의 돈을 갖다 쓴 건 농약값이고 뭐고 갚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도 못 갖고 있고 연체는 들어가고 이런 실정이라 아니에요. 이런 피해를 입은 농민이 20여 명, 받지 못한 돈이 억대가 넘습니다. 업체 측은 상품성이 떨어져 수출 대금이 깎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배가 상태가 안 좋은 거야, 전부. 내가 손실을 안고 가는 건데 돈이 없는데 어떡하냐고. 기다려줘야지, 내가 갚을 때까지. 배 주산지인 천안에서 수출 전선에 뛰어든 민간 업체나 영농조합법인은 10여 곳에 달합니다. 천안 배가 해외에서 인기를 끌면서 농협에서 전담하던 수출이 민간으로 확대된 겁니다. 하지만 열악한 자본에 수출 정보력도 취약한 데다 보험 등 안전장치마저도 갖추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농민들은 특히 농협보다 심사가 덜 까다롭고 값도 더 쳐주는 민간업체에 수출을 맡겼다가 돈을 떼이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민간 수출업체에 대한 실태 점검과 감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TJB 이인버입니다.